전시에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오산에 있는 항공작전지휘센터를 공격하여 무력화할 것에 대비하여 주한미 7공군이 상용 차량에 무선 지휘통제 통신 장비를 탑재한 한반도 전구에서 전술항공작전을 지휘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전력화하기 위해 시험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현지 시간으로 2022년 9월 7일 공식적으로 이와 같은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주한 미 7공군의 항공작전 전체를 지휘 통제하는 제607 항공지원작전전대 소속의 항공작전센터 예하 제621 항공통제 비행대가 지난 2022년 8월부터 한달 동안 한반도 전역을 순회하며 최신형 이동식 전술 지휘 통제 차량을 시험 평가를 해왔으며 완전 작전 FOC 단계에 근접했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8월 30일에는 용인 육군 지상작전 사령부에서 시험 평가 중 발생한 문제를 종합 평가와 일괄 해결을 목적으로 전술 항공 통제반 TACP와 제607 자재정비대와 함께 시스템 통합을 위한 시험 평가와 트러블슈팅을 실시했다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우선 공개 사진을 분석을 해보면 첫 번째 주한미 공군이 사용을 한이 상용 차량은 2003년에서 2006년 사이 미국의 GMC사가 생산을 한 쉐보레 실버라도 모델의 1500LS 확장형 더블캡입니다. 두 번째, 차량에 설치된 무선 통신 장비 중 ANPRC-117G 팔콘 3 광대역 네트워킹 휴대용 무전기가 식별이 됩니다. 세 번째는 미 공군 여군이 부착을 하고 있는 임무탭의 글씨가 이제 코브라입니다. 본인은 한 20년 미군을 추적을 했지만 처음 보는 임무탭입니다. 이 탭은 미 공군이 정식 인정을 한 임무 탭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임무를 규정하기 어려우나 이 여군이 미 공군의 통신 전문가로 차량의 무선 통신 체계를 구축을 하고 있는 것과 통신 산업 분야에서 구리선 및 광섬유 광대역 원격 액세스, 즉 Corporate and Optical Broadband Remote Access의 약자로 코브라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동일한 의미로 추정이 됩니다. 네 번째 사진상에는 미 해병대 소속의 인원이 식별이 되므로 미 공군과 미 해병대 항공대의 통합 시스템임을 추정할 수 있게 합니다. 주한미군은 지난 2011년 3월에 오산의 항공작전 기지와 미 해병대 항공대의 원정 기동 작전 센터를 통합하여 야외 기동 전개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제607 항공작전 전대장 스콧 모건 대령과 공군 작전사령부 항공지원작전단 단장인 이대옥 대령이 식별이 됩니다. 공군 항공지원작전단은 항공교통 관제 및 근접 항공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비행단급 부대입니다. 국내에는 특수부대로 알려지며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전술항공통제반 TACP와 합동최종공격통제관 JTAC이 소속이 되어 있는 부대입니다. 공대지 무기로 무장한 전투기나 폭격기 등 고정익 항공기의 항로를 정확하게 정밀하게 관제하여 효율적인 근접 항공 지원 및 대화력전 임무를 수행을 하는 부대입니다. 강원도 원주시의 원주공항에 사령부와 공지합동작전학교를 두고 있습니다. 2019년 이전에는 전술항공통제단 Tactical Air Control Group이라고 불렀습니다. 미 7공군이 준비를 하고 있는 이동식 전술지휘 통제 차량의 임무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형 이동식 항공작전 지휘 통제 차량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미 국방부가 추진 중인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인 합동 다층 영역 지휘 통제 JADC2 시스템의 여러 가지 하위 시스템 중의 하나입니다. 근접한 적국과 발생을 할수 있는 미래의 군사적 충돌에서 신속한 의사결정과 행동이 요구될 것이라는 인식하에 미 국방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주한미군 제621 항공통제대의 그 전력화 시험 평가는 현재 미 국방부가 한미연합전력 전반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지휘통제 현대화의 목표와 다층, 그러니까 합동다층 영역 지휘통제의 정책에 따른 것입니다. 이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점은 민감하고 중요한 전투 현장 정보의 공유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통신 장비와 시스템 체계의 지원을 동기화한다는 것입니다. 이 동기화라는 단어는 어떤 전투 현장의 상황이나 임무 수행의 일련의 과정과 시점을 조절을 하여 서로 다른 부대가 알고 있는 정보가 실시간으로 일치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현재 개념 단계에서 정책 단계로 발전을 했고 야전 부대에서 이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시험 및 테스트 단계가 진행 중입니다. 주한미 709는 현재 완전한 이동 전술 항공 통제 능력을 갖췄다고 공개하며 2022년 11월에 예정이 되어 있는 한미 연합 훈련에서 완전 작전 능력 FOC를 시연할 것이라고 제621 항공통제대의 무장전술 책임장교인 코리 이슬라스데이가 밝혔습니다. 이 이동시 항공작전 지휘통제 차량의 공개는 처음 알려진 것이 그 2022년 5월 29일 디펜스 브리프가 첫 보도를 하면서 알려졌습니다. 불과 4개월 전에 미 본토에서 공개가 된 최신형 지휘통제 시스템이 한국에서 완성이 되어 오는 2022년 11월에 완전 작전 능력을 시연한다는 것입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원래 2022 회계연도까지 시제 시스템, 프로토타입의 개발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계획이 상당히 많이 앞당겨진 듯합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F-35 라이트닝 2 전투기의 시험평가를 맡아서 진행을 하고 전력화를 시킨 미공군 제53 시험평가 전대 예하의 제422 시험평가대가 넬리스 공군기지에 있는 네바다 시험훈련장에서 진행이 된 블랙 플러그 22-1에서 처음으로 미 해병대 KC-130J 공중구비기와 시스템의 야전 실증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607 항공작전센터라는 곳이 무엇이냐? 이곳은 주한미공군 전력의 두뇌입니다. 이곳에서 한반도 내에 있는 모든 항공작전의 지휘와 통제가 이루어집니다. 2022년 2월 10일 열린 에어파워 이머전 데이라는 행사에서 주한미군의 각 부성군 사령관과 주임 원사들 그리고 전시보직 8군 참모까지 참가를 하여 607 항공작전센터의 전시 임무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이 전시 임무에 대한 지휘 통제에 관한 회의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동식 항공작전 지휘 통제 차량의 한국에 배치 이유는 미 국방부는 이 이동식 전술 지휘 통제 장비를 탑재한 상용 차량은 오산에 있는 항공작전기지 에어 오퍼레이션 센터가 북한의 선제 공격에서 사용이 될 것이 분명한 탄도미사일 공격에 의해 훼손이 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항공작전의 전술 지휘 통제 기능을 수행하는 동시에 기존의 지휘 통제 시스템이 붕괴된 영어로는 in a degrade라고 이제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 한반도 전투 환경에서 항공작전을 보다 민첩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미 국방부가 공개를 한 영어 원문입니다. 특히 제621 항공통제대의 항공전투통제관인 엘리자베스 맥램 대위는 이러한 그 이동성은 적의 위협에 대해 미 공군의 활동성과 생존성을 향상시키고 어떠한 적이나 지형에 관계없이 신속하게 한반도 전역으로 지휘통제센터를 분산시켜
전투 배치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그 엘리자베스 맥램 데이가 발언을 한 내용의 영어 원문입니다. 이동식 항공작전 지휘통제 차량의 전술적 전략적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현재 미 공군이 운영을 하고 있는 지상기반 전술항공통제 시스템은 이동이 가능한 무버블 체계이지만 실제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대의 FMTB 5톤 트럭의 시스템을 분리해서 적재를 한 후에 차량으로 이동을 하거나 C-17 글로브마스터 3 수송기를 이용해서 항공으로 기동을 해야 합니다. 차량과 장비 및 병력을 이동을 시키는데 준비 시간만 24시간에서 최대 72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또한 차량에 의한 지상 이동 또는 수송기에 의한 항공 이동 중에는 전장 환경에 그대로 노출이 되는 상당한 위험성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동은 가능하지만 시스템 자체가 워낙 대형이고 현재 오산의 항공작전지휘통제센터는 적의 즉 북한의 기습적인 선제 공격에 그대로 노출이 되는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고 미 국방부와 공군은 자체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작전의 지속과 생존성을 위해 항공작전지휘통제센터를 이동식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시스템 전체의 크기가 소형화되고 지속적으로 움직이며 위치를 바꾸면서 임무를 수행을 하면 적이 이를 탐지한 후 파괴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이 시스템을 개발한 제422 시험평가대의 페이던 앨런 소령의 설명입니다. 이동식 항공작전 지휘 통제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이동통신 시스템의 무선통신기지국처럼 안테나 역할을 하는 무선통신 라우터들이 그 메쉬 노드가 되어서 모든 구간을 무선으로 연결해가는 방식인 그물망, 즉 메쉬 네트워크 무선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반도 전국 공역에서 작전 임무를 수행을 하는 항공기는 우리가 지상에서 와이파이를 접속하는 것과 유사한 절차로 메쉬 네트워크에 접속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서 항공 전술 작전의 지휘 통제를 실시한다는 겁니다. 결국 오산 공군기지에 지상 기반으로 설치되어 있는 항공작전센터가 북한의 선제 공격에 의한 탄도미사일 공격에 의해 파괴된다고 해도 상용차량에 탑재하여 한반도 전역에 분산 배치시켜 놓은 이동식 전술 항공작전 지휘 통제 차량들이 무선통신 라우터 역할을 하면서 항공작전의 지휘 통제망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전술적 전략적 이해를 좀 해보면 첫 번째, 미 육군의 순환 배치 전력이 기갑 여단에서 스트라이커 여단으로 변경된 것에 대해 전시에 적 방어선의 돌파는 한국 육군의 기동 7군단이 담당을 하고 형성된 돌파구를 통해 스트라이커 여단이 고속으로 기동을 하면서 적의 WMD 무기나 생산 또는 저장 시설을 제압하는 작전 개념을 바로 어제 이전 방송에서 본인이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적의 WMD와 그 시설의 제압을 위해서는 항공 지원이 필수적인데 제2전투 항공 여단의 AH-64E 버전 6와 윙맨 역할을 하는 그 그레이 이글 무인기 그리고 주한미 공군력 거기에다가 한국 공군력의 지휘 통제를 오산에서 실시를 한다는 것은 이 지형적 장애물에 의한 무선 통신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오는 2022년 11월에 이동식 전술 항공작전 지휘 통제 차량의 완전 작전 능력을 확보한다면 스트라이커 여단과 함께 이 이동식 차량이 기동을 하면서 전술 항공 통제반 TACP의 항공작전의 지휘통제가 상당히 용이해질 것이고 스트라이커 중대 또는 소대 단위로 표적이 할당이 될 WMD 무기와 시설의 제압작전에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국과 미국은 기존의 전시작계 5015와 5027 등의 기본 개념이던 북한의 남침 저지 후 역습이라는 개념을 WMD의 선제적 제압이라는 개념으로 완전히 바꾸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